가설이죠, 가설. 가설이라는 것이 이게 하이퍼스티시스 가설인데, 이것은 말이야. 패스드 메인 서포티브 테스트. 야, 이게 테스트. 통과한 거야. 테스트가 지나가는 거야. 통과한 거야. 통과했는데 어떤 걸 통과했냐면은 많은 지지해주는 서포티브 지지해주는 거야. 테스트를 이 통과한 놈이 있어. 그죠? 또는 뭐야 이게 뒷받침해 주는 거야. 뒷받침해 주는 그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가설이라는 게 있어. 테스트를 이미 통과했어. 얘네들은 이 수동태죠, 그죠? be called 불리는 거야. 종종 불린다는 얘기죠.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 이론. 이론이라고 불린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테스트 통과하면 이론이라고 불리는구나. 아,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론이라는 것은 설명이에요, 설명. 이론은 설명인데, 이 설명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해, summarize, 요약을 하는 거야. 가설을 요약한 거야. 그죠? 또는, 이렇게 한, 그죠? 세트. 한 세트의 가설들. 가설들이죠? 한 세트의 가설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has been supported with, 수동태네, 역시. 뒷받침 받습니다. 뭐로 뒷받침 받는 거냐면, 반복된. 반복된 테스트. 반복된 테스트로, 뒷받침, 받는, 게, 받는 거죠. 잠깐만. 요거 가로, 요거다. 아, 요걸 가로 여기 쳐야겠다. 가설들을 요약한 거죠? 설명, 가설들을 요약한 설명. 또는, 이 가설들의 집합들. 그리고 또는 뭐예요? 반복된 테스트로 인해서 뒷받침 받는 것. 이게 바로 이론이란 얘기입니다. 이론이 뭐냐? 설명이죠? 그 다음에 한 세트에 세트의 집합들, 집합의 세트. 그다음에 뭐야? 3번, 세 번째 거. 반복된 테스트로 인해서 뒷받침 받는 것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됐어. 이게 many, many 이렇게 many 그죠? 예, many 많은 거. 그래서 이렇게 repeated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론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a great deal. 그죠? 많은 양의, 많은 양인데, great deal more supportive testing. 더 많은 양의 뒷받침해주는 테스트를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뒤에, 그죠? 그거 뒤에, 그죠? 이게 대문 이론이겠죠? 이론 뒤에, 뒷받침해주는 테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하는 거냐면 가설이죠, 가설. 가설들이 예, 가진 것보다. 요 두는 요 해부죠, 해부. 해부죠, 해부. 해부의 대동사가 되겠습니다. 가설이 가지고 있는 그 서포티브 테스팅보다 더 많은 서포티브 테스팅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자, 가설이 있고 이론이 있으면 지지해주는 테스트는 누가 더 많이 있다? 이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Suppose, 가정하는 거죠. 뭐뭐라고 가정하는 거, 가정하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 당신의 새로운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물체는 burn, 타는 거야. 타다. object, 물체야, 물체. 대상, 물체 이런 거죠. wooden이죠. 나무로 된. 야, 나무로 된 물체는 탄다 이런 얘기죠. 왜 글자가 이러지? 나무로 된 거야. 나무로 된. 야, 나무로 된 물체 탄다라는 새로운 가설을 한번 가정해 보자. 너는 오형식 동사죠? find 알게 될 거야. 이 가설이라는 놈이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더 만족스러운 거야. 끌어주시고요. since 이기 때문에 뭐 이기 때문에 모든 나무로 된 물체들은 당신이 시도하는 그 나무로 된 물체들은 탈 것이기 때문에 이 가설에 너는 만족해야 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당신은 알 수가 있어요. From 뭐로부터? This example 이러한 예로부터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냐? 이 접속사죠. 동격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 예가 도대체 뭐냐? 가설이라는 것은 되다,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로서 생각하는 거냐면 사실이죠. 사실로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로서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는 얘기죠. 이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레이 법칙 구문 나왔네요. 그죠? A가 아니고 B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가설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팩트가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야.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바로 가설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겪다. 계속적인 컨티뉴스, 계속적인 거죠. 계속적인 이 테스팅을 겪어야 되고요. 가능한 조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게 가설이 되겠죠, 가설. 가설이란 놈은, 그죠? 가설이란 놈은 겪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적인 테스트를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정. 이것도 겪어야 되는 거야. 자, 겪는데, 겪어. 뭘 겪냐면은, 계속적인 테스팅.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가능한 조정. 가능한 조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놈은. 자, 비록 머물지라도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록 머물지라도. 자, 비록 머물지라도 당신의 이론이라는 것이 성공적이다.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거 여기 이븐 이프 여기가 이제 그 종속절이죠. 종속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유로 시작되는 여기를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 이 주절이 중요한 내용이죠. 야, 네 이론이 성공적인 것처럼 비록 보일지라도 말이야. 너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무시하다. 무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유형이죠. 다른 유형이 있어. 유형의 타는 재료들. 탈수요, 타는. 연소되는 물질들? 아,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 연소되는 불이 잘 붙는. 자, 붙는. 서체즈 가령. 가령. 커다란 더미야, 더미. 딱 더미. 오래된 자동차 타이어 더미 같은 거. 잘 타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 같은 거. 건데, 만들어진 거죠. 메이드 오브죠.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진. 천으로 만들어져. 천. 또는 뭐야? 종이. 이런 것들. 그런 물체들. 또는 아마도 용기라는 게 이제 그릇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페트롤리움의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석유 같은 거를 얘기하는 석유. 석유를 담고 있는 용기 같은 거. 이러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너는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절이네요. 자, 그다음에 서치에즈가 있는데 예를 들어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이제 천 같은 거나 종이로 만들어진 물체, 그다음에 석유 용기, 석유 담는 그런 그 그릇 같은 거, 예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너는 that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접속사죠. 접속사. 그 다음에 이분도 접속사. 순서는 1번, 2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분도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that 뭐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당신이 꽤 만족하는 거야. 이게 수거죠. Be satisfied with. 너 만족하는 거야. 뭐뭇에 만족하는 겁니다. 꽤. 너꽤 만족할 거야. 무엇에 만족하냐면 너의 이론에 꽤 만족할 거야. 뿅. 왜냐면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does the job 하니까, 그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뭐냐?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것이 하기를 원하는 일. 여기 더 잡이 들어간 거야. 네. 두더 잡인데, 그 잡이 여기로 간 겁니다, 앞으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여기 생략될 거야, 위치. 생겼던 겁니다. 이 위치는 바로 여기 있는 예죠, 이거. 이 the job인데 이 그게 위치로 바뀌었으면서 생략해 버린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놈이 하고자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야. 누가? 걔가. 걔가. 왜냐면 여기서 it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너의 이론이 있어. 네 이론이 있는데 너의 이론이 네가 원하는 걸 하니까.
너의 이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네 이론이. 그래서 그 이론에 만족하는 거야. 네가 세운 이론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모든 게. 그래서 비록 그럴지라도 당신은요, 당신은 실제로는 말이야, 넌 실제로 사실상 실제로는 Do not have a complete statement. 너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야. 완성된 거죠. 완성된, 컴플리트, 완성된, 끝난 진술이나 의견, 진술, 의견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모든 properly,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럼 그 속성이 뭐냐? 속성, 그 속성이라는 것이 위치네, 관계대명사네. 물체를 burn, 물체를 타개하는 속성, 물체를 타개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대한 말을 다한게 아니야. 그죠? statement on, 자, 뭐뭇에 대해서, 대한, 대해, 뭐뭇한, 뭐뭇에죠. 뭐, 점점점이네? 점점점에 대해 뭐뭇한 진술을 하다라는 얘기죠. 의견을 말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이론에 만족하는 거야. 만족할지도 몰라. 비록 그렇지만, 실제로는 너는, 물체는 탄다라는 그 속성 전부 다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일부만 얘기한 거지, 한마디로. 네가 이론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그 이론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분 도우가 있어요. 이분 도우, 그죠? 요 이분 도우, 이분 도우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분 도우가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뭐죠? 무슨 절이죠? 종속절이죠. 핵심 내용은 아니죠. U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주절이란 말이야. 이게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자, 너는 물체는 탄다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말한 건 아니다. 네가 비록 너의 이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만, 왜냐하면 이론이 네가 말한 하이퍼시시스 있죠. 가설. 물체는 탄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실제는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